안녕하세요. 두 분 오늘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? 아니요. 잘 몰라요. 오늘 두 분이서 패션 대결을 펼칠 건데요. 저희가 두 분에게 각각 5만 원씩 지급을 해드릴 거고요. 와. 여기 동료 시장에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TPO에 맞는 옷을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TPO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CC와 헤어진 후에 처음 맞는 개강. 오. 두 번째 TPO는 썸남과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는. 어머. 오. 썸남. 썸남. 두 가지 TPO에 맞는 옷을 갖다 보내주시면 되고요. 후에 옷을 입고 그래서 누가 더 잘 입었는지. 아 이거 좀 승부욕 돋는데요. 여기서 각자 흩어져서 자유롭게 쇼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쇼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나 이런 데 처음 왔는데. 아니 그러니까 코디가 진짜 어려워. 카메라 한 분이 계단 올라오실 수 있나요? 첫 번째 TPO가 CC랑 헤어지고 처음 만든 개강룩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빡세게 꾸며야 될 것 같아요. 빡센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. 가죽 자켓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어떤가요? 저 이런 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. 어, 근데 만 원밖에 안 한대. 만 원. 가죽 자켓이 만 원이에요. 파임이 굉장히 유니크한데요. 근데 제 다리에 비해서 너무 긴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오늘 치마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다리 길이에 상관없이 맞을 수 있는 치마. 경원 씨. 아니야, 남색이 아니야. 경원 씨 혹시 이런 거? 아, 자꾸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추천해요. 이거 누가 입어요? 이거 바로 스타 되는 건데? 어 진짜? 아, 이거 약간 이런 거 시장에서 화시시 다시 만났을 때 나 이만큼 강해졌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좀 카리스마 이런. 무피 느낌 어떠세요? 심지어 이거 만약에 줄무늬가 꼬안고 아 진짜 코디가 너무 어려워. 네? 5천원 남았네? 5천원 안에 상의 두 개를 살 수 있을까요? 결혼의 신분이 되니까 아 이제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. 굉장히 7분? 2분 남았습니다. 5천원. 5천원. 이 치마 5천원. 만원. 자켓 안에다가 이걸 입고 이거 입으면은 패션 끝. 이게 제가 원하는 그런 코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장소 옮길까요? 어디로? 여기서 갈아입으면 되는 건가요? 첫 번째 TPO에 맞는 옷을 먼저 한복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
물어볼 건데 실제 대학생들이 시험기간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? 시험기간 패션. 시험기간에 실제로 이렇게 입고 다녀? 나는 이 테마대로 진짜 썸남이랑 간다. 그럼 이거 보다 더 꾸밀 수도 있고, 근데 평소에는 한 60%는 그냥 흰 티에 뭐 추리닝 바지 이렇게 입고, 머리는 잘 아니 머리 아니 그냥 그만 말하자. 나도 실제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보통 지키는 대로 막 있는 편인 것 같고, 머리도 사실 너처럼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시청자 여러분, 저는 항상 이렇게 묶고 다녀요. 왜냐면 이게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리면 자꾸 넘겨야 되고 신경 쓰이니까 항상 이렇게 똥머리로 묶고 다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약간 꾸미고 싶은 날에는 고데기를 해서 풀고 다니죠. 고데기 한 시간이면 30분 정도 되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추리하게 다닌다. 많은 사람들이 안 감으면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시잖아요. 근데 저는 모자 쓰는 게 답답해져가지고 머리를 안 감았을 때는 또 약간 파우더 이런 거를 이제 발라서 머리를 감은 것처럼 연출을 한다. 감은 듯 안 감은 듯, 꾸민 듯 안 꾸민 듯. 그게 대학 생활 패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특히 대학교 오면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 패션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평소에는 뭐 누가 뭘 입고 다니든 상관이 없는데 발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포멀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좀 보면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. 네, 그러면 저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투표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떨려 진짜. 어떡해. 2번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. 각 라운드별로 승자를 발표할 거고 총 합산 점수로 최종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이 경은 씨였고 2번이 정은 씨였습니다. 1번 대표, 2번 15번. 아니 어떡해. 첫 번째 라운드는 정은 씨 승. 내 확률을 어떻게. 1번 13표, 2번 2표. 총 점수를 계산해보면 경은씨가 17표, 뭐 정민씨가 17표네요. 이럴 수. 와 대박. 동점인 경우는 옷을 제작진이 가져가게. 아 그럼 시은님이 입으시는 건가요? 진짜 이거 입고 입고 촬영. 그러면 이거 아니 아니 일단은 앉으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시은님 저거 입고 이번에 개강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다행이다. 좋은 승부였습니다. 근데 진짜 딱 17. 여러분 오늘 개강룩 코디하는 거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개성 있는 개강룩 코디하셔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자기 체형에 맞게 원하는 거 많이 입으시면서 패션 감각을 기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사실 개강룩에는 정답이 없고 패션에도 정답이 없죠. 여러분들이 많이 입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뭐든지 즐겁게 경험해보려는 자세를 가지면 개강룩, 예쁜 개강룩이 될 것 같습니다. 기필 멋쟁이 안녕. 개강 파이팅이에요.